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2년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영복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복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영복 킴.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102기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용초사 제102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별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2주간 8차례 5명의 선생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 그리고 또 하나, 심장 초음파 제66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4년 6월 19일, 21일, 23일, 3일간에 걸쳐 정원 5명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세 남성으로 특이 증상이 없었고 6개월 전에 초음파상에서 GB 슬러지 O GB 아데노마이마토시를 추정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담낭 저부에 국한되는 병변이 보이고 추가 초음파를 또는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시면 요 장관 가스가 보입니다. 최초 검사에 담낭 내강에 고에코 바이얼 슬러지가 이렇게 청상으로 보입니다. 6개월 후에는 보시면 요 담낭 저부 쪽에 이렇게 국한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장관고리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청상이고 요거는 이렇게 또 마치 메스처럼 이렇게 뭉쳐가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음영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GB 바일 슬러지가 되시겠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리해 보내주신 김영복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